오늘 명식은 정마일간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인 정화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정화라고 하는 것 음양으로 나누게 되면 음에 해당이 되는 것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오행 목화 토금수의 오행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정화 여기 벌써 화라고 미리 써놨죠.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화, 즉 불에 해당하는 기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쉽게 말하면 음화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오기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돼. 오행은 오기의 오기, 그죠? 다섯 가지 기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목화솜이불이라든가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입는 겨울에는 패딩 같은 걸 입게 되고요. 여름에는 그래도 약간 얇은 뭐 모시 같은 걸 입게 되겠죠. 그러한 옷 같은 것, 섬유 같은 것이 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플라스틱 같은 것도 목으로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플라스틱 같은 것도 이렇게 안고 있게 되면 온기를 갖고 있는 그러한 것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목 이것을 오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목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하는 것인데 그 따뜻한 온기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주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돼요? 사람들한테 좀 눈으로 볼수 있고 생각하고 지각할 수 있는 어떤 대상으로서 비유를 해서 설명해주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그러한 따뜻한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라고 하는 것으로 비유를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아주 뜨거운 목이 따뜻한 기운은 손을 대면은 따뜻한 온기가 있는 것인데 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손을 대면 굉장히 뜨겁고 손이 타버릴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높은 온도의 뜨거운 기운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비유를 할 때는 아, 그거는 불로서 한번 비유를 해보자 라고 해서 그런 것은 화로서 비유를 한 겁니다. 또 가을 같은 경우에는 봄에는 어떻게 돼요? 따뜻하죠. 따뜻해서 기운이 점차 상승하게 되고 그 계절에 어떻게 돼요? 목이라고 하는 나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잘 자랍니다.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것, 따뜻한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목으로서 비유를 하고 계절로선 봄에 해당이 되는 것에 해당 봄에 해당이 되죠. 그죠? 그래서 그때는 푸른색이라고 해서 파란색, 주관한색 이런 식으로 한번 다 분류를 하게 되는 거고 가을 같은 경우에는 목은 따뜻하지만 가을의 기운은 어떻게 돼요? 서늘하죠. 등골이 약간 오싹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쉬운 말로 이렇게 전설의 고향, 납양 특집, 여름 같은 때 무서운 영화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굉장히 더워요. 지칠 만큼 더운데 무서운 영화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막 소름이 쫙 돋으면서 등골이 오싹오싹 하면서 굉장히 막 서늘함을 느끼죠. 그 기운이 숙살지기라고 해서 그거는 가을의 기운, 숙살 기운이라서 금의 기운이다 이렇게 놓고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금의 기운은 서늘하고 시원한 느낌. 냉장고에서 여름에 냉장고를 탁 열면 어떻게 돼요? 냉기가 나와서 서늘하죠. 그걸 너무 우리가 막 얼음이 얼 정도로 차갑다고 이렇게 놓고 보진 않잖아요. 근데 얼음이 얼 정도로 기운이 막 영하 10도, 20도, 30도 밑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기운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것은 금의 기운보다 더 차가운 개념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수의 기운이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목에 따뜻한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서늘한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닌 근데 또 어떨 때는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는 기운도 있고, 어떨 때는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고, 어떨 때는 또 서늘한 기운도 가지고 있고, 어떨 때또 땅을 얼려버리는 듯한 냉기도 갖고 있는 것들이 있다란 얘기죠. 그게 뭐예요? 바로 토라고 하는 것이고, 특히 지지의 진술충미토가 그렇죠. 진토라고 하는 것은 봄의 끝자리에 있는 토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진토는 따뜻합니다. 지금 갯벌 같은 데 나가면은 바닷가라든가 강가 이렇게 뭐 갯벌 같은 데 가면 그곳이 바로 지금의 진토거든요. 얼어 있지 않고요. 그렇게 뜨겁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데서는 어떻게 돼요? 뭐 조개라든가 뭐 바지락이라든가 뭐 쭈꾸미라든가 낙지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살 수가 있겠죠. 그죠? 그것이 진토라고 하면
축토 같은 경우는 해자축 겨울에 있는 축토이기 때문에 얘는 얼어 있단 얘기예요. 얼어 있단 얘기, 그죠? 얼어 있기 때문에 얘네는 굉장히 차갑다라고 하면 약간 뉘앙스가 좀 떨어지나요? 그냥 다 얼어 있는 얼음 덩어리 같은 흙을 말합니다. 우리 겨울 같은 때 땅이 다 얼어 있는 거볼수 있죠. 그런 곳이 축토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미토 같은 경우는 뜨거운 모래 같은 거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여름에 해수욕장 같은 데 가면은 그 백사장이라고 하죠. 뜨거운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그 백사장 온도가 어떻게 돼요?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화상을 입을 수도 있을 만큼 온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모래찜질도 하긴 하는데 모래찜질을 할수 있는 거는 뭐예요? 그 땅을 파게 되면 그래도 습기가 있으니까 그 습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겉에 있는 뜨거운 모래 가지고는 그런 그거 완전히 모래 온찜질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그것이 바로 미토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술토라고 하는 것은 신유술을 해서 가을의 끝자락에 있으면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 문턱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기온은 굉장히 차가우면서 습기가 없는 건조한 땅을 말하는 거예요. 기온은 차가우면서 건조한 땅.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 같은 데는 기온이 높으면서 건조하다라고 보면 고비 사막 이런 데 저기 시베리아 가기 전에 그런 데는 어떻게 돼? 기온이 낮으면서 건조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진수축 미토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오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기다라고 하는 것이고 목화토금수를 그와 같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비유를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화 같은 것도 화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뜨거운 화에 해당이 되는데 그 안에서도 또 양음을 나누게 되면 양화는 병화가 되는 것이고요. 음화는 정화가 된다 이렇게 놓고 볼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음양오행이다라고 하는 것 중에서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다섯 가지 기운을 놓고 보게 되는데 그것은 원래 오기라고 하는 것, 다섯 가지 기운이라고 하는 것을 형상화해서 나무다, 불이다, 쇠다, 물이다, 흙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다섯 가지로 비유를 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뭐 그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이해라든가 설명을 해주기 위한 어떤 강학상 강의를 위해서 할수 있는 그러한 비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